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대. 자, 매주 목요일이면 기브앤테이크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원지 리포터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퇴근하고 계시겠죠? 네. 또 이 순간 아 이제 이렇게 퇴근길인데 이대로 힐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특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기부에 함께 해주셨어요. 네, 다시 정말 감사해요. 예, 감사한 말씀을 직장인 드리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이제 딱 이 시간 나 집안일 이제 마치고 좀 이제 살만하다 하는 분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기부 물품은 글램핑장 이용권인데요. 평일 주말 언제든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기간을 두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12월 중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 물론 사전 예약은 꼭 해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실은요 SNS에 미리 올려놨더니 방송 시작도 전에 저요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아, 진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자,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 기브앤테이크는 소액 기부 릴레이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께서 본인이 기부해주고 싶은 제품이나 물건을 내어주시고 이것을 소비자가 3만 원 이하의 그 어떤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 금액을 기부해 주시면 물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기브앤테이크 프로그램과 청취자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기부 물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산에 있는 글램핑장 1박 2일 이용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진짜 길었어요. 무려 4년입니다. 그리고 오픈한 지는 약 3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네. 그게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울산 소호리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계신 이성아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처음에 섭외를 했을 때 아유 함께해 드려야죠 너무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좀 와닿더라고요. 네. 울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처럼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이 소호리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본업이 캠핑장 허가, 주택부지 허가, 공장부지 허가, 토목설계 인허가가 본업이 있어요. 또 영남알프스 권역이고 그다음 이제 고원산이 산이 봉우리가 임금님 상투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았거든요. 지리적인 거라든지 청경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른 곳에 허가 내주고 나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제 집을 짓는 것만 이렇게 딱 목적을 주고 공간들을 원래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연의 어떤 한 부분들을 같이 좀 꾸며야 되는데 땅만 활용만 많이 하기 위해서 배제를 했었어요. 원형에 있던 나무들을 도로 쪽은 거의 다 살려놓고 보완을 했죠. 소울이라는 곳이 이뻐가지고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그 동영상으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원래 본업이 토목 설계를 하셨던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계세요. 근데 토목 설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집을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설계사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사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땅을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아니요. 땅을 설계한다. 그렇죠. 뭐 도로는 어디까지, 전기 시설은 어디쯤, 뭐 배관 보수 관련은 어디쯤, 뭐 터가 닦여지는 모양은 어느 모양 이렇게 이제 진짜 전반적인 그렇죠. 땅을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시죠? 네.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데 내가 쉬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서 소호리에서 글램핑장을 열게 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을 하고 보니 실제로 쉬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토목 설계를 시작해서요. 무려 4년간 와. 네, 횟수로는 약 5년간 공사를 한 후에 올해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왜 보통 완공이 되고 나면 바로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동안 오픈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중공받고 이런 운영은 처음 해봐가지고 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시니까 최대한 이제 청결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좀 힘들었죠.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울주군안에서도 여기가 이제 좀 외곽이잖아요. 사람 구해서 일 시키는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고 모르고 해서 처음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이게 뭐 한 2주 동안은 손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아 이게 사람들한테 안 알리면 모르는구나 라는 게 절실히 알게 됐죠. 계속 저기 청소하고 안에 정리하고 청결에 엄청 신경 써가지고 그냥 먼 산 보고 산 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산 보고 있고 뭐 이제 그렇죠. 수영장 이제 물 관리하고 SNS에다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좀 올리니까 그때부터 약간 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한테 입소문 나고 좀 요즘 지금은 좀 전에보다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아 오픈은 했었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먼 산만 보고 있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아 그럼요. 사실 홍보가 참 중요하죠. 부분이었죠. 예. 자 오늘 이렇게 듣고 계신 기부 제품이요. 기부 물품이 울산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께서 소중한 내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공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를 붙여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액 릴레이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께서 대표하는 기부 제품을 내어주시면 여러분께서 3만 원 이하의 그 어떤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시고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손님이 기억이 나시냐고 했더니 아 사실 그때 정신없이 받아서 기억이 잘은 안 납니다만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4년 만에 오픈을 해서 이제 손님이 딱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근데 진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글램핑장을 짓기 위해서 정말 세세하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일도 엄청 많으셨대요. 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시죠.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올여름에도 저기 울산 보육원 친구들 100명가량 왔었어요. 하루 와서 피니트 수영장에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수영하고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 놀다 갈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아, 일단은 이제 지역 사회에 저희가 이제 뭐라도 하나라도 좀 보탬이 되면은 뿌듯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일단 소외된 계층 우리가 좀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또 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에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노력할 겁니다. 예. 네, 마음까지 좋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약간 밖으로 약간 톡 톡톡 작업하시는 소리가 좀 들려왔어요.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아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계속 끊임없이 가꾸시면서 치우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소상공인의 정말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미쳐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그럼요. 발길 닿는 거, 손길 닿는 거 그 어느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성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글램핑이라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자담배를 피시는 경우도 있대요. 아하. 근데 그것도 담배에 속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위험해요, 모르게 위험해요. 예, 피게 되는데 절대 그러시지 말고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네.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 분리수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아 대표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영남 알프스 건역에 있는 글램핑장 최초예요. 해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벌레가 없습니다. 정도로 이제 아주 아주 깨끗해요. 정말 이게 벌레 때문에 글램핑장 오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캠핑장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산이 고원산입니다. 울주 영남 알프스 11봉 중에 하나인 고원산이거든요. 글램핑장에서는 고원산 정상이 바로 보여요. 그만큼 이제 높기도 높고 풍광이 좋아요. 바라보는 곳곳마다 다 절경, 영남 알프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힐링을 할 수가 있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힐링과 울주군을 조금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캠핑 분위기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주변에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슬쩍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번 불러 갔다가 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글램핑이나 캠핑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언제씩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살짝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 여쭤보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고 손으로도 만져봤고 눈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안전상에 조금 더 튼튼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토목 설계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사실 1, 2년 동안 공사하고 오픈할 수도 있었지만 4년 동안이나 안전 그리고 신뢰 그리고 믿음직함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모든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분이라서 뭐 믿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숙박시설 이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인이 부지런하고 신경을 써야 그 환경이 참 청결하다는 거는 여러분께서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기브앤테이크에서는 울산에서 글램핑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께서 1박 2일 이용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예약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사연들 보면서 두 분을 오늘 뽑겠습니다. 저 혹시 한마디만 네 말씀하세요. 왜 보통 저희가 기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일 이용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흔쾌히 평일 주말 다 되는 걸로 해서 와. 다 이용하셔도 되고 충분히 하셔도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힘든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받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저희가 신청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저요 라는 말머리 붙여주셔야 합니다. 샵 2848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세요. 맨발로 걷고 싶어 따사로운 햇볕 아래 짐들을 풀어놓고 물 가득한 공원에 마구 뛰어다니는 개들과 놀고 싶어 어렸을 적엔 잘 몰랐었어 누가 날 보던 말던 I don't care at all 창피한 줄도 몰라 호를 벗고서 개고 아래로 몸을 던져 캠핑 everywhere 잔디 위로 누워 구름을 바라보다 잠들래 캠핑 everywhere 모닥불을 지펴 이 밤이 지나도록 About this. 어릴 적에 나는 잘 몰랐었어 내리는 햇살 시원한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우연찮게 마주치는 친구들과 모여가는 무리 우리가 제일인 줄로만 알았던 14 to 16 I was insider 그때 맞아 그랬었어 어렸을 적엔 잘 몰랐었어 누가 날 보던 말던 I don't care at all 창피한 줄도 몰라 호를 벗고서 개고 아래로 몸을 던져 Camping everywhere
자, 이 노래는요, 조지이고요. 캠핑 에브리웨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 캠핑, 글램핑장의 풍경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아, 되게 멋져 보이는 풀장이 있던데. 근데 사실 지금 겨울로 가는 중이잖아요. 이게 물이 빠지면 굉장히 휑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어때요?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정말 한 가지는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미온수가 되지 않아요. 아, 물은 빼지 않고 물은 그대로 있어요? 네. 매일같이 관리를 여름철처럼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미온수가 아니니까 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러면 사진 찍는 그렇죠. 겨울철에는. 그리고 저녁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토로 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거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MZ 세대들한테 특히. 자, 정말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절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께 다 챙겨드리고 싶지만 그 가운데 오늘 그 행운의 주인공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7803번님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예, 울산 남구에 사는 김성숙입니다. 김성숙. 성숙님. 예. 지금 일하느라 캠핑 한번 못 가본 남편이랑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이. 아, 캠핑을 한 번도 못 가보셨지만 캠핑에 대한 로망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 봐요. 아, 네네네. 남편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 교직에 있어요. 아, 진짜 요즘에 저희가 교권침해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미 필요하시겠군요. 아, 네, 그럼요. 예, 예. 아, 세상에. 그러면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상상하고 계시는 그 네. 언제쯤 가실 걸로 계획을 하십니까? 아, 제가 12월 말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예. 네, 그때 한번 갔으면 싶어서요. 어머, 김정숙님, 김성숙님, 네. 저희 네. 12월 중순까지 딱 쓸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한번 그쪽을 한번 남편이 그때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휴일도 없이 늘 막 나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말 네. 휴일도 되니까 네. 날짜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안 된다고 하시면 다른 분 드리고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코스로 가는 건가요? 1박 2일로 가능하거든요. 아, 1박 2일로요? 네. 토요일 늦게라도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쓰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혹시 저희 다시 보기도 네. 가능하거든요. 네. 남편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보, 너무 일만 신경 쓰지 말고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하세요. 뭐 사랑해 이런 여보, 거 없어요. 사랑해요. 네, 김성숙님 저희가 방송 직후에 바로 배송하러 떠나겠습니다. 네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께도 아마 작가님이 지금 연락을 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연락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주소 그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언지씨 오늘 이렇게 울주군 소호리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11월이잖아요. 12월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시간 조금 더 내셔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는 거를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중함을 느끼고 애정 표현도 한 번 더 하고. 그럼요. 그 그럼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기부 제품 소중하게 내어주셔서 정말 소상공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지 씨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음식물 처리기.